주식 투자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강방천 회장. 그가 찾고 있는 주식은 어떤 주식일까요? 강방천의 관점에 따르면 그는 11가지 기준을 가지고 좋은 기업들을 찾아 투자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기업. 고객이 떠날 수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기가 쉽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고객들이 쉽게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객이 늘수록 고객이 좋아하는 기업. 고객이 늘면 늘수록 고객이 좋아하는 기업과 싫어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이용자가 많아지면 연결성이 더 강화되지만 헬스클럽의 경우 이용자가 많아지면 기존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지요. 셋째, 내 삶을 지탱하고 깨우는 기업. 내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기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면 카카오톡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함께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불황을 즐기는 1등 기업. 호황일 때는 모두가 돈을 잘 벌지만 불황일 때는 결국 1등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경쟁자가 죽어나가는 불황을 즐기는 1등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다섯째, 누적적 수요를 쌓아가는 기업. 현대차의 경우 신차를 판매하는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을 파는 현대모비스의 경우 차가 팔리면 팔릴수록 자동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품을 팔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단발성으로 판매가 끝나는 기업보다는 수요가 누적적으로 쌓이는 기업이 더 좋습니다. 여섯째, 소비의 끝단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 부자의 비율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만 그 구성원이 달라질 뿐입니다. 최상의 브랜드의 경우 불황을 모르고 늘 소비가 됩니다. 특정 사람의 끝단을 장악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시간의 가치를 쌓는 기업.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쌓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깊은 명품 산업의 경우 그들이 쌓아온 시간의 가치는 그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덟째, 소유의 소비에서 경험의 소비로의 이동을 만드는 기업. 돈을 벌기 위한 이유는 건강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초기의 소비는 소유를 위한 경우가 많지만 결국엔 경험을 사는 소비로 변화하게 됩니다. 아홉째, 늘어나는 인구를 고객으로 하는 기업. 절대적 인구가 준다고 해서 모든 인구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층, 유튜브 사용자층 등 늘어나는 인구에 주목해서 이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라는 기업들을 보아야 합니다. 10번째, 멋진 자회사를 보석처럼 품고 있는 기업. 멋진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있지요. 자회사보다 모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면 모회사에 투자를 할 만합니다. 11번째, 유능한 리더가 있는 기업. 11가지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위대한 기업의 종착역은 결국 사람입니다. 훌륭한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은 결국 리더이기 때문입니다.